굉장히 남자다운 순간이 문득문득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이쪽이 차도면 제가 이쪽에 있으면 갑자기 자리를 바꿔줘요. 그냥 무심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순간 어? 어, 이 녀석?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초도 안 돼서 내가 딱 이렇게 매너 보여줬죠. 정나 오랜만에 만나 너 정나 야야야 나가라 그거 나가 다시 들어와 정나 이스라엘 가서 조금 약간 보는 것 같아. 우리 김영철 씨가 진짜 정말 남자다웠을 때 이영자 씨, 김숙 씨, 박민선 씨, 저 황보 씨 이렇게 해서 여자 연예인만 7명. 와. 그다음에 남자 유일하게 김영철 씨하고 목사님. 목사님 남자 목사님 한 분이니까 근데 김영철 씨가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데스크 가서 다 티켓에 관련해서 막 하고 또 집 나르고 어, 누나들 뭐 피곤하지 않아? 진짜네. 오 괜찮아? 멋있다. 그러면서 어 좀만 힘내 누나 막 이러면서 멋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만 지치지. 하지 마라. 그거 안 하지 이제. 아무리 질색을 하시면 근데 아무래도 그때 그랬을 것 같아. 10번 장난치다가 한 번 진지할 때 있잖아요. 네. 계속 이랬잖아 하다가 막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왜 어린 자니까 좀 짜증도 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물어보고 엄마 아빠 또 형제들 아니 빨리 가서 어찌 됐든 네가 친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나서 할게 이렇게 하는데 딱 갔더니 예약이 8명이 됐고 4명이 떨어져서 앉아야 된대요. 자 그럼 떨어져 앉아야 돼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또 형제 누나가 그런 것도 되게 참여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말이 돼? 여행을 같이 가는데? 말해! 같이 앉아서 다 간다고! 그냥 얘기해봐요. 내가 물어볼게. Excuse me, we are all team, so can we sit all together? 했더니 아, just a moment, please. 뭐래? 아니, 진짜 누나 좀 기다려봐봐. 아니, 같이 앉아가다 물어봐! 아, 누나 물어볼게. 또 물어보고 있는데 계속 한 1분 안에 아니 영철아 같이 앉아갈 수 있는지 빨리 물어봐 이랬는데 진짜 제가 진심으로 제 형전하고 선배님인데 저도 모르게 그 터키 공항에서 알았어 물어보잖아 진짜 몇 번이나 물어봐 이런 거예요. 처음으로 영철이한테 사람들이 다 어? 영철이가 너무 무례한데? 하는데 형전하고 갑자기 세 번 물어보지 않았니? 그 영전하고 진짜 틀리네 컴퓨터잖아요 되도록 다 이따 모면을 했어요. 많이 물어본 거니? 세 번이면? 그만 물어볼 게 근데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손이 누나가 갑자기 근데 영철아 살짝 멋있었어. 누나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나가 뒤에서 저렇게 되게 또 멋있게 봐줬대 그거를. 이영자 씨는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언니야 내가 다른 데 같으면 그러니까 모르겠어 사고가 났지. 근데 우리가 목사님만 같이 갔잖아. 저 그거죠. 10번 까불다가 한 번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않나. 저는 그때 아마 그 막판에 제가 그거 나보냈 했어요. 진짜 한 11째쯤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트럼프 다 들어주고 왔는데 막 송은희 씨랑 너무 재밌는데 네. 박민선 씨랑 영철이랑 여행 다니까 너무 좋다. 다음에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하는데 제가 아마 그랬죠. 네. 저도 모르게 누나들인데 내가 ᄂ이라고 다시 여행 가라 진짜 내가 다시 쳐다봐라 내가 양탄도 내가 누가 그런 줄 안 갔다 누가 나도 아니고